1990년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하시고요. 외무고시 23회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줄곧 외교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시애틀에 오시기 전에는 기후 변화 환경 외교 국장을 맡으셨고요. 아마 짐작하시다시피 2012년 2월에서 2014년 2월 2년간은 주 캄보디아 공사 참사관을 지내셨습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게요? 2014년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설문사로 온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래 이형동 저널리스트 이렇게 써놨죠. 그럼 무슨 저널리스트냐 그런 생각 하실 텐데 좀 다른 의미의 저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어떤 뭐 저의 어떤 그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널을 쓰는 저널리스트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지적 호기심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런 어떤 지적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순서예요. 사실 두 번째 크모엘의 제목 운명사라는 게 핵심 사항이긴 한데 왜 글을 쓰는지라는 걸 잠깐 어떤 서두에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 간단한 소설 쓰기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글을 썼나 뭐 그런 거를 제 이야기를 좀 반드시 그 결론을 대신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식 백천만이라는 걸 건대사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은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10은 하루에 10번씩 웃고 100이 하루에 100자씩 쓰고 1000이 하루에 1000자씩 입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은 이제 하루에 만복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제가 오늘 딱 올 때 이 관객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많을까라는 예측을 했는데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치매 예방에 뒀다.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데는 되게 이제 수동적으로 접하는 측면이 많아요. 근데 TV 그냥 거창하게 쳐다보고 있어도 재밌잖아요. 뭔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거는 조금 그거 낫습니다. 약간 궁금한데 글을 쓰는 건 진짜 능동적인 뇌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 저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루에 아까 100자씩 말씀을 드렸는데 100자씩 써가시면 절대 치매 안 오실 겁니다. 뭐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세 번째 좀 깊이 더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아 뭔가를 쓰려면은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 정리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뭐 약간 기억을 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들면 용도가 더 다양해져요. 제가 그나마 이런 책이라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불려오는 그런 용도가 있잖아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삼국사기를 김부식이 썼잖아요. 그 사람 그 삼국사기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삼국사기 그 서문에 이 책을 왜 썼냐 하면서 뭐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심지어 그 간장 웅이에 덮개라도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하여간 그 잘 때 베일 거 없으면은 책으로 만들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용도가 많아져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거의 마지막 인데 그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각에서 그 사회를 보고 또 이제 그 사회를 본 거를 또 이제 항설한테 알려주고 싶고. 근데 아까 저널리스트가 무슨 용어냐 근데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저널을 쓰는 사람 언론인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서양에 있어서 그 지리상의 발견 그 전후에 그 동양이나 중동을 여행한 사람들이 저널이라는 그 하나의 그 타이틀로 해서 많이 썼대요. 글을. 그러니까 외부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여행한 것들을 돌아가서 쓴 여행기에 저널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기분으로 사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캄보디아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여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지만 이미 본 분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뭐 검은 것은 돌이고 뭐 그런 식의 밖에 안 보이는데 과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 유홍준 씨의 그 남도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그 뒤를 좀 보자 그런 의식이 가겠는데 이미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안내나 연구들을 해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 웬만한 지적 호기심이나 흥미가 없으면 이걸 다 읽지 않겠다.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그 생각이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역사가 워낙 그 역사가 이 흐릿한 나라다 보니까 그 정확한 고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피해나가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보니까 소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이제 고증을 안 하고 뭐 이 사람이 말한 것 그냥 듣고 쓰고 저 사람이 말한 것 듣고 써도 누구도 이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필 같은 것만 해도 팩트만 써야 되잖아요. 그 한국에서는 불교가 되게 흥행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에는 뭐가 있냐면은 힌두교 불면은 그리고 인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예, 근데 그 동남아 역사나 서남아 쪽을 봐보면은 그 힌두교라는 게 인도에서 발생은 했지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행을 하면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불교는 힌두교에 비해서는 엄청 뒤에 발생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생 시기도 보면은 힌두교 같은 경우는 기원전 2500년인데 대해서 불교는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 아마도 잽이 안 돼요. 불교가 어떤 뭐 종교를 강화하게 사회 문명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영향력이나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그 힌두교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브라흐마는 이 사람은 생명의 신, 크리에이터고 시바는 보존의 신이고 그다음 비신은 파괴의 신이라고 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중심 신인데 여기에 개념에도 그 기독교에도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어디서 영향을 미쳐서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뭐가 있는데 하여간 여기에도 주신으로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삼신이 제일 중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상이 있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섞어 나왔어요. 근데 약간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게 부처고 어떤 게 힌두교 신이라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은 동양 코너에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많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파리에 가시면 기네 박물관이 있습니다. 동양 박물관인데 거기에 가도 이런 상들이 많은데 가끔 한국 사람들 그냥 다니면서 와 여기도 이렇게 부처님이 많아 하고 다니시는데 실제 부처님보다 힌두신이 훨씬 많아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방법인데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일단 팔이 많다. 팔이 많다 그러면 힌두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팔이. 네. 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에 화관 같은 게. 이게 동그랗게 그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 그 옛날 그 갓의 입부분처럼 생긴 거는 힌두신이에요. 제가 아까 자연 머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처님입니다. 혹시 나중에 뉴욕 가서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멀리서 쫙 보고, 아, 저거 힌두신이다, 불교다 해가 가서 이렇게 뒤를 보면은 그 공식을 대입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는 데는 잠부 누리파라는 어떤 그 땅의 그 인간들의 세계고, 그 다음에 밖에는 이제 그 해양이 있고, 해양의 끝은 이제 지구의 끝이다. 이런 어떤 세계관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시엔일에 가서 이제 앙코르와트나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 구조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서 파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구현이 됐다는 걸 알고 보시면 그쪽에서 잘 나오는 그 신화 중에 하나가 우유의 바다적기라는 아주 그래도 굉장히 그 자연적인데 영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어로 나온 그 동남아 관련 해적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것도 신화입니다. 신화신 뭐냐면 선신과 악신이 엄청 오래 싸우다가 서로가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그 신 중에 그 마지막 신이 비신의 신이었잖아요. 바귀의 신이 와서 아 니들 휘저내라. 그렇게 하면 뭐 다 죽고 세상도 멸망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선신과 악신들이 휴전을 해가지고 대신에 니들이 그 나가 깊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유의 바다에 저기를 맷돌처럼 막 돌리면은 거기서 그 영생불사하는 암니타라는 그 영생불사약이 나올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모양을 실제 해놓은 게 이거거든요. 이것도 저기 앙코르와트의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저기 뭐 실제 이렇게 다리 같은 데 이렇게 다 그 옛날 신화를 수리수리 마술이 그죠? 멋있죠? 수리수리 마술이 진짜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중동이나 서양에서는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참깨 그렇다. 참깨 열려라 참깨 그러잖아요. 알리바바 40인에서 보면은 참깨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수리수리 마술이 뭔가 될 것 같죠? 과연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를 만든 그 크메르족 그 사람들 발을 크마이어 크마이어 그렇게 발음해요. 우리가 크메르 크메르 같은 크마이 크마이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역사와 이렇게 시대를 비교해 보면 시대적으로는 통일신라에서 조선 초기 정도 해당되고 이 지역적으로는 콜랭고 우리 기사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기 지역적으로는 한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엠립한테 말씀드리면 이 정도에서 이제 그 왕국의 어떤 수도가 있어가지고 했고 근데 앙코르와트가 사실 시암한테 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태국한테 져서 망한 거예요. 이 제국이라는 게. 그런데 그 16세기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이런 뭐야 거대한 문명권이 있었다는 걸 서양에 알리기 시작했고 그대로 이제. 근데 그 1230년 경에 앙코르 제국이 망한 뒤에는 왕실의 명맥만 유지돼가지고 지금의 프놈펜 근처에 우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와서 살아요. 근데 내가 우동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왕궁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그 큰 집 하나 우리 그 지방에 가면 옛날 그 대갓집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뭐가 있으면서 뭐 여기에 그 제국이 망한 뒤에 와서 살았다 뭐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말에 대한 게 그래요. 어떤 거는 몰랐을 때 어떤 신비감이 있어요. 수리수리 마술이 뭐 한번 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태양 위대한 태양 열려라 그러면 열릴 것 같아요. 말에 대한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수리수리 마술이는 제가 파악하는 막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태양 위대한 태양 우리 못 빠져나가고 이 호수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기 때는 이게 엄청 넓어져요. 그 다음에 우기가 되게 이제 한 5월에서 한 11월 정도 되는, 10월 정도 되는데, 이게 끝나면은 이제 건기로 갑니다. 그럼 겨울이지만은 우기로 따라면 이제 겨울철이 되는 거잖아요. 날씨가 꽤 선선해져요. 그래서 혹시 여기 여행 가실 분이 있으면은 3월 이전에 가요. 3월 이전. 3월 이미 넘어가면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런데, 여기 12월, 1월은 꽤 선선하고 괜찮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더운데. 그래서 건기에는 여기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건기 때는 물이 이렇게 흘러나요.
그 정도로 애평평해요. 그리고 여기 그냥 엄청난 많은 어족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 내륙 피쉬 어류에서 단백질 소비량이 1인당 제일 많은 나라예요. 남북으로 1.3km, 해자는 그 한 폭이 한 200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조는 어떤 신화와 역사들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사이즈가 뭐를 의미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이즈가 뭔가 상징성이 있을 텐데 지금 킬로미터로 하니까 이게 약간 상징성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연 뭐가 있었을까 했는데 실제는 그 이 당시에 이걸 건설할 때 그 길이의 단위가 헤트였다는 이야기. 헤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팔길이. 이게 한 헤트예요.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이 동남아도 지역들이 방콕도 그렇지만은 대부분 거의 옛날에 늪지대들이 많거든요. 뭐 지반이 되게 약해요. 엄청난 기술인 거예요. 엄청난 건축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요기를 위해서 좀 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잘 아름답게 찍은 것 같아요.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앙코르와트는 삼국사기에 해당되는 거고 바이언사원은 삼국유사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삼국사기는 왕이 정사로 쓴 거 아니에요. 삼국유사는 일연이 어떤 야사 이런 것도 있고 강의는 아닌데 소설을 어떻게 쓰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기가 쉽더라. 다 보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쓰는데 사실 제가 그 문학에 관심을 가진 거는 다들 뭐 청년이나 그런 데 한 번씩 갔잖아요. 그래서 청년회 때 뭐 소설이나 뭘 하나씩 써보려고 끄적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쓰면은 키거리가 두세 장 쓰면 다 쓰고 할 말이 없죠.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 진짜 아까 제가 마하바라타나 뭐 마하야나 보면은 진짜 엄청난 책이지만은 요약해놓으면 두세 장으로 다 해요. 두세 장 가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플롯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하는데 백종원 씨 유행하잖아요. 아시죠? 그 사람이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설탕도 넣지 마라, 뭐도 넣지 마라, 그 사람 그냥 팍팍 넣어라, 맛있으면 그게 최고다 그러는데 약간 그 아마추어가 쓰는 방식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줄거리를 정하고 재료를 찾아서 붙이려고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재료가 많으니까 저절로 글이 되더라, 소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해놓은 거 있잖아요. 쭉 한 것들은. 그거를 이제 자야반이라는 사람으로 쭉 깨니까 그냥 소설이 되더라고요. 그 방식인데 제가 여기 오니까 그런 거 썼다니까 시애틀에 대해서 하나 써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안 쓸 거예요. 이제 다른 뭐를 쓰느라고 내가 좀 그래서 안 쓰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시애틀에 가서 소설을 쓴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처음에 시애틀에 있는 뭐 주요 관광지나 사건 에피소드를 두세 장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거기 가서 그 장면에 대한 거를 두세 장으로 막 쓰는 거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레이니어 산 또 뭐 두세 장으로 막 쓰고 자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글을 길게 쓰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길게 쓸 수 있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뭔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 사진을 어떤 사람한테 그대로 이렇게 글로서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 길게 쓸 수 있어요. 길게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묘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를 막 모으는 거예요. 여기에 뭐 MS에 대한 기업의 에피소드 뭐 그런 것들은 그래가지고 그 한 두세 장짜리를 한 30~40개를 산다 그러면은 거기에 잘 맞는 이제 주인공이나 악역을 찾아내면 돼요. 예컨대 for example 한국에서 어떤 데다가 실연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시애틀에 장착을 했다 그러면서 뭐 사랑을 나누고 뭐 기업에 들어가 성공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엮으면은
이렇게 소설이 되는 거예요. 제목은 유령소설이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치매방 자원에서라도 글을 써봐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글은 자기가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지식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은 나누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지 해가지고 재료를 막 찾아서 쓰시면은 이거 백날 써도 머리가 안 들어갈 테니까 아예 그런 그 스토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재료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재료 갖고 약간 뭐 시애틀에 있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나한테 진짜 차에 대해서 잘한다. 잘하다 그러니까 가도 있고 티도 있네요. 그런데 티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스토리텔링 스토리 쫙 하나 엮어 넣으면은 소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앞으로 시도를 하시고 싶으시면 굳이 뭐 내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막 책을 뭐 소설 작법을 막 읽으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보면은 아마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봉사라고 생각하시고 돈벌이는 절대 안 돼요. 웬만한 작가 아주 잘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사회봉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나도 그냥 그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나중에야 발견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 소설 쓰시면서 리서치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거를 기보를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신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목이 말한 거에는 학자들의 어떤 그 연구거리인데 답은 없어요. 근데 유형이 좀 피폐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는 시암이 융성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 시암한테 패해가지고 망했다.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도시나 어떤 국가의 그 가장 그 흥망성쇠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경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농경이 그 시대에 그 패퇴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오거든요. 근데 이건 운명이 엄청 있다. 갑자기 어느 날인 것처럼 없어져 버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답을 잘 못 내고 있어요. 현대에서. 근데 이제 잊혀진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서구적인 시각에서 잊혀진 거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거는 기껏에 한 2, 300년이에요. 거의 한 1300, 그때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주를 해 있었고, 한 2, 300년이고, 그래서 그 외부 세계에 안 알려졌던 거지, 거기 사람들한테 잊혀진 건 아니다. 근데 그 제국이란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 나라나 국가가 역사적으로 몇 개나 되냐. 그랬을 때 이제 뭐 한 열 손가락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크메르를 과연 그럼 제국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제가 저 정도 했으면은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줘도 아깝지 않다.